안녕하세요. 바다르다바라의 노현지입니다. 보통 사건이 발생하면 재판장에서 가해자의 죄를 묻고 그에 맞는 형을 집행하는 것을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해양사고라면 어떨까요? 해양사고는 일반 사고와 달리 심판의 과정과 성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 만나볼 직업인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일을 하는 해양안전심판관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볼까요? 해양사고란 해양 내수면에서 선박의 구조, 설비, 운영과 관련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나 선박을 비롯해 선박 시설의 피해, 그리고 해양오염 등이 발생한 것을 뜻하는데요. 어선간 충돌, 기관 고장, 화재, 침몰, 선원의 실종 또는 사망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유사한 해양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해양안전에 심혈을 기울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해양안전심판관인데요. 오늘의 직업인 황종현 심판관을 만나봤습니다. 이곳은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와 심판을 통해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는 준사법적 기관인데요. 해양안전심판원은 세종시에 있는 중앙심판원과 부산, 인천, 목포, 동해 등 4개의 주요 항구에 위치한 지방심판원으로 구분됩니다. 인천지방해양심판원은 전라북도 이북의 수역과 동경 60도에서 150도 사이의 태평양 중간 지역까지 관할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선박뿐 아니라 외국 선박도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황종현 심판관의 하루는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심판을 위해 자료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각 충돌 사건에 대한 이제 증거 서류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사고가 났을 때 경찰에서 한 상황 보고서 그 선박의 항적, 그 충돌 지점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지도상에, 해도상에 구현을 해서 그 해도에 이제 표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해양사고는 사고의 정확한 지점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진술서와 사건 정황 기록을 보며 이렇게 하나씩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안전심판원에 사고가 접수되는데요. 조사관이 사고 현장에서 현장조사와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사고 관련자를 조사합니다. 그 후 심판을 청구하면 심판관은 심판부를 구성해 심판을 진행합니다. 언뜻 조사관과 심판관이 하는 일이 각각 검사와 판사와 비슷해 보이지만 해양안전심판은 사건의 원인 규명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일반 재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황종현 심판관은 해기사로서 20년 승선 경력과 해운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심판관이 됐는데요. 이처럼 해양안전심판관은 황종현 심판관처럼 승선 경력이 있거나 최승현 심판관처럼 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심판관이 인천의 심에 3명, 그 다음에 목포의 심, 부산의 심, 동해의 심, 그렇게 해서 각 3명씩 해서 전부 9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선박 충돌과 관련된 이제 형사사건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건을 하면서 이제 해양 관련된 일을 또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해양안전심판원의 존재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심판관을 이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외출 준비를 하는 황종현 심판관. 사건 관련 서류를 보니 사건 현장을 가는 것 같은데요. 전에 그 석유 제품 운반선에서 기름이 흘러넘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배에 가서 배의 구조나 그 흘러 기름이 흐르게 된 경위 등을 좀 살펴보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해양 사고가 발생하면 심판관은 직접 사고 선박이 있는 곳을 방문해 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일도 하는데요.
해양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정확한 물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항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이제 좌초사고나 충돌사고, 그다음에 해양오염사고 같은 종류의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밀물 때 배를 댔는데 썰물 때 물이 빠지니까 그 밑에 어떤 장애물에 의해서 배가 선저부가 파손이 되면서 뭐 기름이 새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의 사고가 있고요. 오늘의 현장 검사는 해양오염 사고 관련으로 급유선에 기름을 싣다가 연료유가 흐르면서 바다가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심판관은 이곳에서 선박의 구조와 기름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일을 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여튼 무리를 이렇게 해서. 그 뭐 기왕 난 사고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저 안 나게 요번에 뭐 배우신 게 많았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 서류로만 그 사무실에서 파악하다 보면 현장 상황에 대해서 잘 그 충분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 좀 다르게 다른 상황들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재발 방지 차원의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실에서 서류만으로 사건을 검토하는 것보다 현장에 나와서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폭이 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원의 이제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원인을 파악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보고 현장 상황에 맞는 재발 방지 대책을 찾을 수 있어서 현장 검사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현장 검사를 마친 후에는 심의를 거쳐 심판정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심판정은 해양사고 관련자 조사관, 심판변론인, 서기, 증인석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일반 법정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통 한 심판이 이제 충돌 사고의 경우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 이제 큰 사건, 그 다음에 해양사고 관련자가 여러 명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오랜 시간 심판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제 모든 사건이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 사건을 심판정으로 가지고 와서 재결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뭐 대부분의 심판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그 과학적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AIS라든지 뭐 VPS 같은 장비를 통해서 각 선박의 그 항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항적을 바탕으로 각 해양사고 관련자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충돌사고의 같은 경우 이제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요. 최근 잦은 해양사고로 인명피해와 해양오염 등이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사고를 조사하고 심판해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해양안전심판관의 역할도 점차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양안전심판관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해양안전심판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은 1급 해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서 승선 경력이 있는 사람, 2급 해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마지막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고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다면 해양안전심판관이 될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양안전심판관에게 필요한 자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선박 운항과 관련된 획기적인 지식과 항법, 그 다음에 심판 진행에 대한 법률적인 소양이 필요하고요. 아울러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편협적이지 않고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시야를 갖고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나본 해양안전심판관의 직업세계 어떠셨나요? 앞으로 바다를 잡아라에서는 더욱 다양한 직업세계를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